네, 발전합니다. 엑셀세라피틱스 상장일이죠. 네, 총주식수 1080만 주, 시가총액 1080억 정도 되고요. 한매 청구가 6개월 있고, 네, 유통 가능 비율이 대단히 높고, 합약은 별로 없었고, 500억 정도 유통인데, 네, 공모가 1만 원이죠. 네, 환불일이 4일이었고, 비례한 주에 한 5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4일이기 때문에, 1만 2천 원, 자기 돈으로 비례에 청약한 분들, 1만 2천에서 위에 팔아야 되고, 수수료는 별도고요. 균등한 분들은 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2,000을 위해 팔아야 되죠. 네. 마이너스 통장 쓴 분들은 한 14,000을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한매 청구는 6개월 있고 일단은 네 균등만 했는데 균등한 계좌 네 1,500원씩 지금 손실인 상태고 코스피는 밀리지 않을 듯 보여지는데 미장이 오늘 저녁에 열려봐야지 네,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주중에 아마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크게 한번 흔들렸겠죠. 매수 기회를 한번 줬을 텐데. 네, 2,000원까지 장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올라왔네요. 네, 한 번에 탈출 기회는 네, 만들어 주는 듯한 모습이죠. 네.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다행히 조금 올라오네요. 네. 거래 시작됐고요. 일단은 무지성으로 몇 주는 덜어내는 걸로 몇주안 되지만 네, 4주 매도했고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눌렀죠. 네, 그냥 12,000 위에다 보니까 그냥 계속 눌렀고 네, 5주 다 매도했습니다. 네, 매도했고 12,360원, 12,270원 거의 12,300원 정도의 매도 체결이 됐고요. 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쭉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뭐알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냥 뭐 신경 쓰기 싫어서 다 매도했고 네, 270만 주 정도 거래됐죠. 유통 가능 물량이 500만 주였는데 시가를 깨고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뭐 가격이 하락폭이 얼마 안 되니까 뭐 분봉 차트상에서는 좀 크게 보이는데 네, 하락폭은 얼마 안 되죠. 4850에서 200원 정도 떨어진 거네요. 네. 12,000원 깨고 조금 아래로 내려왔죠. 네, 시가 부근이 고가일 가능성도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유통 물량도 많고 조금 뭐 시총은 1,000억대에서 네,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한 1,200억 정도 됐겠죠. 네, 주가가 조금 올랐었기 때문에. 12,000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 다 손실 구간이죠. 저는 네, 주당 한 300원씩 남겼으니까 네. 1,500원 벌었네요. 1,500원은 뭐 하나? 메가커피 커피 메가커피 한 잔은 네, 먹을 수 있는 돈인가요? 네. 네 거래는 530만 주. 네, 유통 가능 물량은 이제 넘어섰고요. 키움증권이 네, 60만 주, 80만 주 정도 네, 매수 우위죠. 시가 대비해서 한12% 정도 내려왔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이제는 뭐 다시 12,000원 고지를 밟기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네. 아직 거래량은 좀 살아있긴 한데, 좀 봐야겠는데, 네,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죠, 사실상. 일단은 뭐 손실 없이 잘 팔고 나왔고, 300원씩 익절한 걸로, 네, 300원 계란 한 개인가요? 네, 계란 5개 익절한 걸로, 정리를 하고, 월화수 스펙 청약하는 거, 네, 청약하고, 이번 주에 청약하는, 네, 산일 전기, 네, 변압기 관련 주죠. 네, AI가 증가하면서, AI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 수요가 폭증하고, 관련 주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네, 급등, 최근에, 계속 급등한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4일 환불일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청약을 받을 생각이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듯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